프로듀서하고 DJ하고 있는 구스범스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에오엠지에 입단하게 되셨는데요. 네. 실감이 원래 잘안 났었는데 이제 조금씩 실감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라던 회사에 들어간 게 그래서 더 실감이 잘 아직도 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AOMG를 좀 원했던 이유가 있나요? 회사를 만약 간다면 저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회사였어요. 그 AOMG 분들하고 작업을 같이 하거나 보면서 느끼는 네. 네, 그것도 그렇고 저기에 들어가서 뭔가 내가 다른 모습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재밌는 그림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건방지게 생각했었죠. AOMG에 들어가게 된 네. 어떤 시간 순서, 아, 타임라인은 있을까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기석이 형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회사에서도 기석이 형이 어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잘한다 이런 식으로. 기석이 형이 많이 어필에 도움이 컸죠. 그리고 학위연금을 낸 것도 컸고. 사이먼 도미닉님의 공연장 같은 데서 네. DJ 네네네. 해가지고. 원래 제가 백업 DJ는 잘안 했었거든요. 그냥 그때는 약간 다크룸 앨범으로 제가 플레이를 하니까 이게 내가 만든 노래가 아닌데 백업 하니까 뭔가 그렇다요. 우리 빨리 제가 할수 있게 빨리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가속도가 또 붙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위연금이 좀 빨리 나온 앨범에. 거군요. 홀로 활동할 때도 헨즈에서 디제잉도 하시고 앨범도 네. 발매를 하시고 좀 유명한 프로듀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레이블에 소속돼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 같은 거 있을까요? 근데 유명한 프로듀서는 아니었는데 원래 회사를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뭔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떳떳하지가 않으니까 혼자 좀 오래 해보고 나서 회사를 들어가는 게좀 좋은 것 같다 생각해서 7년 동안 혼자 하다가 결정적으로 입단해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혼자 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일도 많아지고 부탁받는 비트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일해줄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제 화기연금을 만들면서 AOMG라면 뭔가 하고 싶은 음악 스타일을 되게 멋있게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어필을 계속 했죠. 음악에만 집중을 할수 있게 하려고 일단 한 것들. 스스로도 좀 AOMG의 색깔과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다른 건 아니지만 코쿤형은 코쿤형만의 프로듀서 스타일 있고 그레이형은 그레이형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면 다양해질 수 있다고는 생각했어요. 제가 열심히만 하면은. 근데 그거를 일단은 제가 보여주고 싶어서 뭔가. 일단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레이블 소속되고 나서 느끼는 좀 편함 같은 거 있으신가요? 확실히 프로들은 다르구나. 일처리나 이런 게 내가 음악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좀 약간 서로 끈끈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하필 AOMG였는지. 쌈디 형은 어렸을 때부터 팬이었고 재범이 형 다큐 계속 봤거든요. 처질 때, 뭐 무기력해질 때마다 와 저런 사람의 회사에 있다면 뭔가 마인드를 보고 배우는 게큰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그 아티스트 분들을 믿고 간 거네요. 그쵸? 지금 혹시 AOMG 아티스트들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네. 있나요? 들어갔을 때 말했는데 AOMG 딱 들어가면 그냥 AOMG 아티스트 한 명을 총괄 프로듀싱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약간 여자 아티스트 앨범을 되게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드비타랑도 작업하고 있고 소금이랑도 하고 있고 다른 거를 뭔가 보여주고 싶어요. 이 아티스트한테 다른 어떤 모습도 있으니까 프로듀서는 욕심인데 나랑 할 때는 좀 다른 거를 좀 많이 보여주고 싶은 거죠. 다른 프로듀서랑 작업할 때 없었던 매력을 좀 끄집어내고 있는. 네네네. 그런 면에서 화기연금은 좀 성공적이었네요. 그렇죠. 플레이어로서 네. 이제 구스범스의 이름으로 나오는 활동들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DJ 머스타드나 DJ 칼리드나 그런 거를 제가 혼자 회사가 없었다면 못했을 텐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플레이어로서 스타 프로듀서 그런 식으로 정규도 내고 등장도 많이 하고 앨범을 낸다면 올해 해야죠. 네. 안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낼수 있어요. 싸우는 게 많아서. 근데 이제 파기연금 만들면서 제 거를 스탑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들으니까 또 이게 안 좋게 들리나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다음 스텝을 정규를 한 번도 안 내봐서 그거를 이제 좀 만들려고 계획 중이에요. 이 인터뷰 나올 때쯤에 나오는 음악은 어떤 음악이에요? 왜 저라고 예상을 못 할까? 제가 만들었다고 할까? 제가 댄스홀에 빠졌었을 때 프렌치 몬타나 뭐 그런 댄스홀 비트 처음 만든 사람들은 항상 왜 그러지만 저한테 항상 트랩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그 있었어가지고 나도 부드러운 것도 만들고 했었는데 근데 뭔가 댄스홀을 너무 빠져가지고 그걸 되게 팠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거를 해서 좋아요. 잘 나와서. 그러면은 AMG의 구스범스는 어떤 음악을 하는지? 완전 힙합 프로듀서라고 하면 좀 웃긴데 그냥 진짜 내가 하는 스타일을 그거를 팝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 음악을. 올해 활동 목표 같은 건? 올해는 좀 제 거 정규 앨범을 내고 싶어요. 원래 제가 제 거를 안 내면 스트레스 받아요. 응가 마려우면 이렇게 응가 싸듯이 해야 다음 거를 조금 하는데 내 이름으로 낸 지가 너무 오래됐어. 다른 래퍼들 거 하다 보면 앨범 만들 때 막상 이제 아이디어가 없어서 공부를 해야죠, 이제 많이. 앨범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다음 레벨업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